네, 용터뷰 시간입니다. 자, 입헌민주 진영의 비례정당 창당과 관련해서 저희가 연속 인터뷰로 꾸며봤는데요. 지난 월요일에 열린민주당 창당 준비역인 정봉주 전 의원 만나봤고요. 자, 오늘 만날 분은요,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면서 정치개혁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집행위원장인 하승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자, 요즘 바쁘시죠? 네, 좀 많이 바쁩니다. 아, 그래요. 정치개혁연합 창당준비위원회. 네. 지금, 언제 창당을 하게 되죠? 지금 창당은 16일 전에 해야 됩니다. 네. 아주 일정이 촉박하고요. 16일 전이라고 네네. 하면 언제? 3월 16일 전. 예. 네. 아. 그리고 이제 저희가 창당 발기인 대로 3월 1일 했습니다. 3월 1일 하고. 네. 어제 이제 창당준비위원회 신고를 마쳤고요. 네네. 어쨌든 좀 빠른 속도로 좀 창당을 해야 되는 좀 상황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자, 저도 들어서 이해하고 있는데, 근데 정치 개혁 연합 뭐 이건 가칭이죠? 가칭입니다. 네. 네, 지금 뭐 구상 중인 정당명 있습니까? 아, 일단은 이제 이 정치 개혁 연합은 그야말로 가칭이고, 네. 여러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만,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좀 가장 지지하는 아이디어는 네. 연합 정당입니다. 예? 연합 정당. 연합 정당. 연합 정당이니까 녹자. 연합정당. 예, 아니, 그래서 여러 정당들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그 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당의 이름이 네. 연합정당이지만 이름이 들어가길 원할 거 아닙니까? 네. 가령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란 단어, 정의당 지지자는 정의, 네. 녹색당 지지자는 녹색, 네. 미래당 지지자는 미래. 그래서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해 본 거는 민주정의, 녹색, 미래 이런 식으로 또는 뭐 민중당도 민중도 들어갈 수 있고 네. 그렇게 각 당의 이름을 좀 연명하는 방식은 어떨까? 이게 연합정당이니까. 제 정당이 연합한다. 네, 그런 그러면 의미에서. 또 자기가 지지하는 당의 이름이 있으니까 네, 또 유권자들이 선택하기도 좋고. 근데 이제 법조계 일각에서는 네. 정당이 이제 위성정당을 만드는 거 아니냐, 뭐 연합이든 네. 뭐 단독이든 네. 여간 네. 이게 그 법적으로 위헌 시비는 없겠는가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런데 예. 이 연합정당이라는 것은 어쨌든 정당법을 다 지켜서 만드는 정당이고요. 다만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그 미래한국당 같은 가짜 정당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미래한국당은 전 세계에 예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본체에서 떨어져 나가지고 네네네. 위성 정당을 만들었다가 선거 끝나면 다시 흡수가 되는 이런 네. 형태로 정당을 만들었다가 흡수하는 거는 제가 이제 전 세계에 뭐 사례를 다 찾아보진 못했습니다만 찾은 범위 내에서는 없습니다. 이런 뭐 이른바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뭐 중에는 선진국은 없다. 물론이고 예. 미래통합당에서 지금 알바니아에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알바니아. 제가 찾아보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예전 자유한국당이죠. 이를 바뀌었으니까. 하여튼 미래통합당이 알바니아가 2005년에 총선을 할 때 네. 이런 위성정당이 있었다라고 주장했는데 네.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위성정당이 아니었습니다. 네. 1991년부터 활동해왔던 정당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있는 정당들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이제 미래한국당처럼 선거 앞두고 떨어져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의미의 어떤 위성 정당은 전혀 아니다. 알바니아 같은 경우도 네. 선진국은 물론 없고요. 알바니아도 네. 그런 정당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미래한국당은 완전히 가짜 정당이고 네. 지금 만들고자 하는 연합정당이라는 거는 전 세계 많은 나라에 있는 겁니다. 예. 평소에도 독자적으로 활동하다가 선거 때 연합하고 다시 선거 끝나면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 정당법이 굉장히 경직돼 있습니다. 네. 군사 정권 시절에 만든다 보니까 굉장히 네. 경직된 것들이 많아서 네. 우리나라는 이제 정당이 있을 때 그 정당은 후보를 낼 수 있는데 정당이 연합을 해서 후보를 낼 수 있다는 게 없어요. 그런 제도가.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연합정당이라는 걸 따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정당이 후보를 내도 되고 정당이 연합해서 후보를 내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굳이 따로 정당을 안 만들어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일단 연합정당을 따로 만들고 일단 가칭은 정치개혁연합이라고 했지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들이 좀 참여가 확정이 되면 그때 이제 정당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 명칭을 확정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근데 정치 개혁 연합 표방한 가치나 이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연대할 것인지 그 방향을 보니까 정의당, 민생당, 녹색당 등 여러 민주당 진보 뭐, 네, 정당 네, 민주당을 네, 포함해서 네. 이런 정당이 함께 당을 만드는 방향으로 해서 시민 사회 원로들이 제안한 것으로 예, 저희가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가장 관심사는
정의당, 녹색당이 참여할 것인가. 오늘 정의당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민주당이 모든 기득권을 내놓으면은 뭐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반면에 또 다른 정의당의 주체는 아, 말도 안 된다. 그거는 네. 있을 수 없다. 논의 자체가 그건 불가능한 얘기다. 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정의당 안에 뭐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의당 참여 가능성 그리고 정의당이 뭐 참여한다면은 조건으로 내건 민주당의 기득권 포기. 기득권이란 건 무엇인지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좀 네.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정의당은 저는 당연히 참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체 우리 민주주의 차원에서도 이 미래한국당이라는 꼼수에 대해서. 네. 다른 마땅하게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연합정당 말고는.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이 지금 자기가 받는 지지율보다 훨씬 많은 비례의석을 가져가게 되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예. 예. 이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례대표 정당 투표가 네. 거의 부분 사표가 되는 겁니다. 이 연동형 비례 준연동형이 되면서. 네네. 그래서 이제 이 표를 살리려면 민주당 비례를 내 가지고는 살릴 수가 없고 민주당과 다른 정당들이 연합해서 네. 연합정당을 만들고 그걸 찍으면 그럼 그 표가 다 살아나는 겁니다. 아, 그러면요. 제가 네. 몰라서 여쭙는 네. 건데 네. 그럼 민주당이나 정의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안 내는 겁니까? 네. 연합정당이라는 건 뭐 그 당들뿐만 아니라 뭐 저기 여기 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 자기 후보는 안 내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네. 지금 비례대표 또 정의당에서 비례대표 선거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뽑히면 뽑힌 사람들은 연합정당의 후보로 내자. 예, 그렇죠. 이게 바로 연합정당의 연합정당. 예, 이제 네, 주장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연합 정당을 찍는 표는 사표가 안 되고 다 살아난다. 네. 그러면 미래한국당이 지금 47개 비례 의석 중에서 지금 27, 8개까지 가져가는 걸로 나오는데 네. 그중에 한 10개 정도가 일종의 이런 선거연합정당 민주진보개혁진영의 정당으로 넘어오는 거죠. 네. 넘어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정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네. 정의당이 미래한국당 때문에 네. 원래 받아야 될 의석 중에 상당 부분이 지금 깎여나갔습니다. 근데 그 깎여나갔던 의석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네. 10개가 넘어오니까 예. 근데 그 10개를 민주당이 기득권 포기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10개를 민주당이 욕심내지 마라. 네. 예, 미래한국당 선거연합정당을 만들어서 미래한국당이 가져갈 비례대표 의석 중에 한 10개 정도를 가져왔을 때 네. 가져왔을 때 민주당을 욕심내지 마라. 이게 민주당의 기득권 포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의당이 참여해야 될 하는 거는 명분도 있고 실리도 있습니다. 네. 명분은 뭐냐면은 이 10개를 정의당 혼자서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작은 원외 정당들까지 좀 배분을 하면 정의당은 명분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비례대표제 지지에 맞게 예, 좀 새로운 정당들이 국회에 들어오도록 도와줬다. 네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들어온 정당들하고 정의당이 연합해서 원내 교섭단체까지도 구성할 수 있다면 명분이 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리로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당이 미량국 때문에 의석이 지금 깎여나갔는데 네. 깎여나간 걸 다시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아. 그래서 명분과 실리가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정의당이 이 연합정당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뭐 캡 씌우든 안 씌우든 하여간 비례대표 후보는 다 연합정당에서 내도록 네, 하자. 그렇습니다. 아, 이런 얘기인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기득권을 포기하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쪽과 이게 네. 애초부터 논의 자체가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다라는 네. 입장인데 후자 네. 애초부터 논의는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쪽은 왜 반대를 하는 건지 파악하신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 방식 자체를 이제 지금 미래한국당하고 잘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미래한국당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꼼수입니다. 꼼수정당인 건 맞는데. 네. 근데 연합정당은 사실 대한민국의 정당법이 까다롭고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정당을 별도로 만드는 거지 네, 네. 이렇게 정당 간의 선거 때 연합하는 거는 흔히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꼼수가 아닙니다. 네, 네, 꼼수가 네. 아니고 꼼수에 대해서 일종의 응수를 하는 거죠. 응수를 하는데 정당한 한 수로 응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잘 구분하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정의당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좀 미래한국당이라는 꼼수에 대해서 우리도 혹시 꼼수를 쓰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겠는가라는 좀 우려가 있으신 것 같고요. 명분적인 문제는 그렇고요. 네, 네. 실리적으로 봤을 때 그냥 우리 이 당이 네. 존립하고 이런 뭐 민주당이나 또 민주진영의 비례정당이 없으면은 우리가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이 연합정당 참여에 주저한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정의당 쪽에서 예, 그렇죠. 예.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선거를 여러 번 해봤을 때 이제 지역구는 뭐 예를 들면 다른 당을 찍고 정당 투표를 정의당에 찍는 유권자층이 어느 정도는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지금 획기적으로 늘어나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아무리 뭐 준연동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렇게 불확실한 거에 의존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량국당에서 가져오는 열석을 일부를 정의당이 미량국당 때문에 깎인 의석을 회복하는 걸로 쓰면 됩니다. 예. 그러면 그게 훨씬 더 분명한 실리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근데 또 명분도 있는 거죠. 작은 정당들하고 같이 하고 예. 진보 정당들의 원내 교섭단체라는 명분도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좀 적극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어떻게 뭐 그 선거 후에 이 연합 정당 네. 만약에 이제 뜻대로 이제 잘 돼서 네. 예컨대 이제 25석, 27석을 예. 예. 가져갔단 말이죠. 네네. 그 정도 되면은 뭐 원내 교섭 단체를 이루는 네. 건데 네. 어떻게 정당을 없애고 저기 뽑힌 비례대표 다 저기 각자 당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걸 전제로 해서 만드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선거 후에는 없어지는 당. 네, 선거 후에는 어쨌든 국회의원 신분이 되면 다 돌려보내고. 제명해가지고 돌려보내게 예, 예. 하는. 뭐, 출당을 할 수도 있고, 뭐, 당을 해산할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출당을 시키면 뭐, 되니까. 네. 그래서 각 정당으로 소속을 복귀시키고, 그 당을 해산하는 거죠. 아, 참, 이게, 미래 한국당만 없었으면은, 이런 그 복잡한 재산까지 할 필요가 그리고 없었을 텐데. 그리고 정당 연합만 허용이 됐어도 네. 굳이 이렇게 복잡한 과정 안 밟아도 그렇죠. 됩니다. 아무래도 자 근데 말이죠. 제가 또 궁금한 게 그 의석 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당선 가능한 네. 순번으로 치자면은 어떻게 이렇게 가나요? 민주당, 정의당, 민생당, 네, 네, 네. 녹색당. 미래당 하고 다시 또 그런, 민주당 그런 순으로 가니까 합의하기 나름이죠. 합의하기 네. 나름이고 또 어쨌든 또 연합정당에서도 이제 어떻게 순번을 정할 건지 룰을 정하기 나름인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는 어쨌든 민주당의 일부 의원도 민주당이 아예 후순위로 가자 기득권을 내려놓는 차원에서 그리고 앞순위는 다 소수정당에게 양보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정의당이 있습니다. 반대할 이유도 글쎄 이제 그런 생각이 것들이 드는데요. 이제 예. 그냥 일부 의원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니까. 네. 이제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당에서는 그러면 통 크게 네. 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달라는 이야기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입장이 있고 네. 그래도 안 된다라는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또 이런 경우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각자 당으로 돌아갔는데 네. 이 순번에 따라서 네. 몇 번 순번까지 지금 그 등록시킬 계획이세요? 일단은 그거는 또 여러 정당들하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당선 가능한 의석은 몇 석 정도 보세요? 그거는 이제 일단은 이제 이게 참여하는 정당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정당들이 이제 지지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지지율을 단순하게 하면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 네. 선거라는 게 예. 단순 지지율 합계만으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요 저기 의석을 어느 정도 가져가느냐는 지지율에 달려 있는데 그 지지율은 참여하는 정당들이 어디 어디냐.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이 정당들이 선거를 질 때 얼마나 정치를 좀 바꾸는 정말 혁신적으로 이렇게 선거를 하고 또 이 정책 공약을 내고 이렇게 하느냐에 저는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녹색당하고 미래당은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일단은 미래당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네네. 녹색당은 오늘 이제 그 녹색당 전국운영위원회와 선거대책본부 명의로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 원칙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어떤 뭐 명분 없이 참여는 안 된다라든지 당원들과의 소통을 전제로 해서 참여한다든지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렇게 원칙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녹색당이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건 아니고 이제 유보적인 입장인 걸로 그러니까 이런 원칙들이 지켜질 때는 고려할 수 있다라는 뭐 논의할 수 있다라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 미래당이나 녹색당은 원내 진출이 가장 중요할 텐데. 네. 아, 뭐 받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네, 뭐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 논의가 어려운 이유가 민주당이나 정의당 입장이 정리가 되고 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자는 안이 나와야지 사실 논의가 좀 쉽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아직 그런 안이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당내에서 논의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자, 연합정당 이제 창당 깃발을 드셨는데 시민사회 원로들이 이제 뜻을 모으셨어요. 네. 언제 이 당의 그 구상이 이루어지게 되고 네. 시민사회 원로들이 정말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저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이 일당이 되는 일은 막아야 되겠다. 네네네. 이런 취지로 해서 뜻을 모으신 건지 아니면 밑그림 그린 분들이 계신지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밑그림 그린 거 아니냐. 아, 네. 네. 네, 제가 이 과정을 소상하게 알기 때문에 진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네. 제가 사실은 그 원로들 중에 한두 분하고 네.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미래한국당이 예. 중앙당 등록이 된 날이에요. 근데 그 소식을 딱 들은 접하면서 원로들께서 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좀 늦은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충격을 네. 받으셨어요. 왜냐하면은 네. 본인들은 미래한국당이 설마 선관위가 그걸 등록을 받아주겠냐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꼼수로 버무려진 그 당이. 네. 그래서 아. 충격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몇몇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의논하셨나 봅니다. 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다. 촛불로 진전된 뭐 정치개혁, 검찰개혁도 자칫 잘못하면 다 후퇴하게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위기감들을 다들 나누셨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저에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도 네. 의논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사실은 이 사태를 보고 너무 심각하게 걱정이 됐거든요. 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몇 년 동안 노력해서 선거제도 바꿨는데 그 성과는 미래한국당이 다 가져가게 되는 완전히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저도 고민을 하다가 제시했던 게 이제 연합정당을 만드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네. 그 표를 살리면서 미래한국당이 뺏어가려고 하는 의석을 되찾아오고 그 의석을 소수정당이 나누면 선거제도 개혁의 지지도 살리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원로들께서 이제 시민사회나 정당 쪽에 연락하셔가지고 계속 이제 제안하는 활동들을 시작하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그렇다면 뭐 민주당이 뭐 밑그림을 그린 건 전혀 아니고요. 전혀 아닙니다. 예. 그건 뭐 그럴 수도 없고요. 예. 민주당에서 민주당에다가 네. 이 연합정당이 제안을 했는데 네. 민주당은 검토해 보기로 했다. 네네, 그래서 여기까지 보도가 나온 겁니다. 네네. 그 이후에 진척 상황이 있습니까? 뭐 검토 중이시고요. 근데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게 이제 일종의 윈윈하는 제안인 거죠. 민주당도 민주당 입장에서도 좋고 정의당 네. 입장에서도 좋고 예. 다른 진보적인 소수정당 입장에서도 좋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당은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게 좀 빨리 확정이 돼야지 연합정당으로 정확하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그 점이 좀 조금은 좀 빨리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승수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언제까지 이게 저 민주당이나 이런 각 재정파가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뭐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까지는 입장이 나와야 됩니다. 얼마 남았네요? 네, 얼마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거의 막바지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고요. 예, 예. 어쨌든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번 총선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결단이 필요하다, 지금은. 지금, 그 정파들을 다 만나세요? 하여튼 뭐 접촉도 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언제쯤이면은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알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초 정도까지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까? 무산될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결단들을 내려야 되는데요. 네. 정당들 입장에서는 자기 당 이름으로 후보를 내지 않고 연합정당으로 후보를 내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결단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게 워낙 비상한 상황이라서 네. 그런 결단을 해야 된다. 네. 우리가 애써 바꾼 선거제도의 성과를 미래한국당이 그것도 거의 한 민주당에 비해서 한 20석을 더 가져가는 이런 상황. 그리고 그 결과가 자칫 잘못하면 뭐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합쳐가지고 1당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선거제도를 바꾼 취지는 소수정당들의 의석을 늘리기 위한 거였는데 네. 소수정당들의 의석이 안 늘어나는 이런 상황을 만약에 총선 4월 15일 총선 끝나고 다음 날 접했을 때 그때 받을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는 지금 결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날이... 그 4.16 네, 네, 맞습니다. 세월호 참사 네, 네. 6주기가 되는 네, 그렇습니다. 날이죠. 네. 이게 뭐 사실 보기에는 굉장히 무모한 시도일 수 있는데요. 이걸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는 그 다음 날 선거 다음 날 아침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어느 날 딱 제가 그 미래한국당 등록했다는 이야기 듣고 어느 아침에 일어났는데 4월 16일 아침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네. 그 어떻게 헌재에게서 가처분이라도 좀 받을 수는 없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가처분 못합니까? 할 수는 있지만 네. 아마 헌법재판소가 예. 현실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하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왜냐하면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뭐 이런 정치적, 그러니까 선거와 관련된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다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예민한 사안 아닙니까? 네. 네. 미래한국당이 비례 후보 낼 수 있냐 아니냐는 굉장히 첨예한 사안인데, 저는 뭐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런 선의에 기대하기에는 우리 상황이 너무 좀 비상한 상황이다. 좋지 않다. 선거 결과가 나오면은 그때 더 못하죠. 그때 헌법재판소가 하면은 뭐 완전 정치 개입이라고 할 텐데 네. 할 수가 없죠. 네. 아 그래요. 그 결국 이렇게 해서 미래한국당이 예, 이제 가시화됐는데 아니 우리 이제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대표를 그동안 해 오셨고 네. 누구보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 애써 오셨는데 이런 상황은 얘기는 못하셨습니까? 예, 뭐 사실은 좀 부끄럽습니다만 저는 얘기는 못했습니다. 뭐 얘기는 하신 분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네. 저는 솔직히 예. 예측을 못했고 뭐 어쨌든 저도 반성합니다만 미래한국당 만든다고 했을 때도 설마 할 수 있겠냐. 저 국민들의 비난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그렇죠. 근데 예. 저는 참 이번에 보면서 저분들은 비난을 의식하지 않는구나. 비난을 받아도 실리를 챙길 수 있으면 이익을 챙길 수 있어요. 했어. 그거는 저 사람들은 제가 비난이나 원성 이런 거 전혀 네. 뭐 한이라도 관계없습니다. 제가 참 너무 순진했던 거고 저도 뭐 반성을 하고 있고요. 뒤늦게나마 이렇게 무리한 시도를 이렇게 뭐 저도 많은 비판을 감수하면서 하는 이유는 어쨌든 제가 주장해서 뭐 제 뜻대로 된 건 아닙니다만 일부는 어쨌든 이런 시민사회나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저 같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만들어진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또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밖에서 운동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성과고 저도 그중에 한 명인데 네. 근데 원내에서도 역할을 하셨지만 어쨌든 이게 만약에 이런 식의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뭐 우리가 뭐 원 내에서 활동한 건 아니지만 우리도 책임이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이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자 네. 근데 지금 또 이렇게 그 비례정당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비례정당이라 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하여 그리고 열린민주당. 여기도 지금 깃발을 들었단 말이죠. 네네. 이게 사실은 민주당, 정의당, 민생당, 녹색당 등 이런 정당들을 이제. 하나로 모으기도 쉽지 않은데 또 비례정당으로 해서 다른 두 개 또 주체들이 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뭐 답답함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결국에는 이제 참여 그러니까 이런 연합 정당에 참여할 정당들이 정해지면 그 정당들과 함께 정리해 나가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테이블을 네. 열겠다. 뭐 아니 그거는 뭐 꼭 테이블 안 열어도 뭐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어쨌든 연합 정당 하나가 필요하니까 네. 서로 뭐 얘기하면서 소통하면 되죠. 왜냐 목적은 다 창당 똑같... 과정이니까. 네, 목적은 똑같. 그런 예. 거니까 뭐 그거는 사실 제일 걱정은 뭐 민주당 정의당 같은 정당들이 이걸 결단을 해줘야 되는 거고 네. 그게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된다면 뭐 방법이야 어떻게든 정리가 되겠죠. 네. 시민을 위하여는 민주당과 정의당 이 두 개 당만 연합하는 걸로 네.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민을 위하여의 지금 창당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사실은 시민을 위하여가 이렇게 창당 움직임이 있는지 잘 몰랐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창당하시면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결국 연합 정치, 플랫폼 정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뭐 출마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우리는 이런 여러 정당들이 와서 출마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겠다는 점에서 지금 정치기업 연합이 생각하는 연합 정당, 선거 연합 정당하고 많이 비슷한 역시 여기도 플랫폼 네, 많이 비슷하고 그래서 일단은 뭐 서로 이제 일을 추진해 나가면서 또 소통할 부분 소통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 네, 목적이 같으니까. 예. 네. 그런데 말이죠. 이제 뭐 생각의 차이도 한번 좀 곱씹어 봐야 되는데. 네. 일단은 지금 시민을 위하여는 검찰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네네. 또 서초동에서 여의도에서 네네. 깃발을 드셨던 분들인데 네네. 이분들 이야기는 이제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이제 내세우면서 뭐 한마디로 이 조국 전 교수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것도 아마 통합 테이블에서 중요한 그런 논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예, 됩니다만. 그런데 뭐 하여튼 연합 정당을 통합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말씀드리지만 네. 연합 정당은 뭐 한 개만 필요한 거고 그거는 네. 이제 그냥 이 참여할 정당들이 선택해서 이용하면 되는 거죠. 네. 선택해서 이용하면 되는 거고 굳이 뭐 연합 정당이 여러 개인데 시간도 없는데 뭐 통합하려고 할 필요 없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쨌든 되는 게 중요하다 일이 네. 지금 뭐 어느 경로를 통해서든 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뭐 일단은 지금 중요한
중요한 것은 민주당, 정의당, 그러니까 연합정당에 참여할 정당의 의사가 중요한 겁니다. 네. 네, 그 정당들이 빨리 결단을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 정봉주 전 의원 나오셨는데 네. 뭐 정의당, 녹색당 뭐 원치 않는다. 민주당의 어떤 네. 개혁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이 비례정당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취지의 뜻을 밝히셨어요. 네네.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이제 빨리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저는 정봉주 의원님 같은 그런 분들이 정당을 만드는 걸 생각하고요. 네. 이제 선거연합정당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선거연합정당은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관계를 맺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선거연합정당에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빨리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이제 시도들이 지금 나타나게 된 거라고 보고 네네.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 정리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 알겠습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지를 정하고 만약 연합정당으로 가게 되면 연합정당은 공식적인 관계를 맺는 거니까 네네. 그걸로 정리를 하고 자연스럽게 저는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해서 범민주 진영이 사실은 지난 2010년대 그 초반 때는 뭐 야권 단일 후보 네, 많이 네. 논의됐었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어느 지역은 민주당이 나오고 어느 지역은 때 이제 통합진보당이 나오고 뭐 네. 그랬었는데 민주노동당이 나오거나 그랬었는데 지금의 구조는 뭐 정의당도 다 지역구에 후보를 낸다. 네. 민주당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이런 구조란 말이죠. 자, 근데 이 비례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야권이래 민주진영 단일정당 이제 네. 나와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시고요. 만약에 이게 무산이 되는 상황 참 끔찍한 상황이 될 텐데 네. 어떤 결과를 우려하고 계세요? 뭐 4월 16일 날 참담한 네, 아침을 네. 만나는 건 말씀하셨고 뭐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가 잘 나온다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민주진보 개혁 뭐 이런 좀 정당들이 어쨌든 뭐 과반수를 훨씬 넘고 네. 또 이렇게 좀 소수 정당들도 의석을 늘리고 이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게 참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좀 우려들이 뭐 이미 여론조사라든지 여러 군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게 뭐 꼭 돼야 되는 절박한 문제다. 뭐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문제는 아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뭐 이렇게 민주화운동 원로들이 바깥에 적극적으로 얼굴 내밀고 이렇게 활동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정당 기호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도 그 예를 들면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예, 예. 그 예를 들면 저기 저 예. 의원들 지금 현역 의원이 없으면은 예, 예. 뭐 한참 뒤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예. 뭐 그 부분은 어쨌든 참여 정당들이 확정되면 논의를 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흔히 의원 꺼주기를 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아니면은 이제 뭐 이번에 공천을 안 받고 불출마하시는 분들이 뭐, 이 당에 오셔가지고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정당 기호 부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원 꺼주기는 뭐 이게 변칙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왜 그런 행태가 발생하느냐? 정당 기호를 부여할 때 네. 의석이 많은 정당부터 1, 2, 3, 4 이렇게 부여하고 그다음에 의석이 없는 정당은 가나다 순으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몇십 개 정당이 있으면 이제 의석이 없고 후손들을 밀려면 뭐 20몇 번, 30몇 번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럼 당연한 것이냐? 네. 이렇게 정당 기호를 부여하는 게 네. 붙이는 게 당연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1번, 2번 받는 정당이 유리하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순서 효과라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투표하는 유권자들의 어떤 행동을 분석해 보면 1번, 2번에게 많이 찍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플러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먹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뭐 이게 이제 정당 기호 때문에 우려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 잘못된 정당 기호를 부여하는 제도 때문에 사실은 이거 옛날에 헌법 소원도 했었던 사안인데요. 그래서 네.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뭐 어떻게 정당 기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는 저희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우리 애청자분 중에 박정학님이요. 네. 이제 민주당 지지자신 것 네, 같아요. 네, 네. 정의당과 녹색당. 이 당들은 믿기 힘듭니다. 네. 뭘 보고 찍으라는 얘기인가요? 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제 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민주당의 지지자분들은 예를 들어서 연합정당이 결성되고 연합정당으로 해서 뭐
비례 선거를 치르자라고 한다면은 뭐 응당 지지하실 분들이긴 하지만은 정의당하고 녹색당이 이제 너무 뒤통수를 많이 쳤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또 이분들의 인식은 또 어떻게 그 이 받아들여야 할지 그렇지만, 이분도 고민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미래한국당이 의석 많이 가져가는 건 싫으실 거 아니에요. 민주당 지지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민주당 지지해서 찍는 정당 투표가 사표가 되는 건 싫으실 거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사표가 되는 셈인데 사실은 이 문제는 뭐 어느 당을 좋다 싫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민주주의 문제입니다. 왜 미래한국당이 40%도 안 되는 정당 지지로도 지금 비례대표 47석에 한 6, 70% 이상을 가져가게 생겼는데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바로잡자고 하는 게 연합정당이기 때문에 그 연합정당 안에 뭐 마음에 들지 않는 정당이 있으시더라도 지금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가 정치개혁을 그동안 하려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고 노회찬 전 의원 얼마나 많이 노력하셨습니까? 그분들이 쭉 주장해가지고 이제 조금 이루어진 정치개혁의 성과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번에 연합정당을 지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진다면. 또 이런 것도 있으면 어떨까 싶은데 정의당이나 녹색당이나 민주당이나 모두 서로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뭐 선거 후에는 또 해체가 되지만은 서로 의리를 갖고 함께 공동선을 이뤄보자라는 어떤 신사협약 같은 것들을 맺었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정의당의 이제 심상정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탄핵 이거 뭐 과반 의석을 민주당이 가져간다 한들 불가능할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화가 나셨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좀 우리가 이렇게 정당은 다르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가령 이제 이번에 선거연합 정당이 만들어진다면 최소한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합의가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각 당의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가령 뭐 선거제도, 지금 선거제도는 일종의 뭐 누더기 입법이라는 비판도 있고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많으니까 선거제도 제대로 바꾸자. 22대 총선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꼼수 위장정당 못 나오게 하자. 이건 다 공통될 겁니다. 그리고 뭐 국회 개혁해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이것도 공통적인 거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 국민소환, 국민발언 이런 것도 다 찬성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공통이잖아요. 이런 걸 기반으로 연합정당을 하면 되는 거고 더 나아간다면 뭐 청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서로 정책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또 합의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뭐 기후위기 같은 문제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이렇게 저는 좀 정책을 중심으로 여러 정당들이 합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경험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선거가 끝나더라도 같이 공조하고 협조하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선거 때 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구에서는 경쟁하더라도 최소한 이 연합정당 안에서 정책을 가지고는 최대한 합의를 해내는 거죠. 대략 한 연합정당이 구성된다면은 민주당 참여하는 정당 예를 들어서 민주당, 정의당, 민생당, 녹색당 다 합쳤을 때 한 몇 석 정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글쎄 뭐 지금 지지율 그냥 단순 지지율로 계산하면 50%가 훨씬 넘는 걸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50%? 그러니까 단순 지지율 조사 그러니까 지지율을 조사해서 그다음에 이제 무당층이랑 이런 것 좀 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왜 실제 이제 예상 정당 득지율, 예상 정당 득표율로 계산해 보면 50% 넘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일단 민주당이 한 40% 되고 그렇죠, 정의당이 10% 넘고 그러니까 실제 이제 선거 때 정당 지지를 어디로 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지금 거론되는 정당들 합치면 50% 훨씬 넘기 때문에 그럼 확실하게 미래한국당은 누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47석 중에 한 몇 석 정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세요? 저는 뭐 한 30석 좀 가져오면 좋겠고요. 30석. 왜냐하면은 뭐 미래한국당이 공천을 뭐 했을 때 그 명단이 그다지 저는 뭐 괜찮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선거연합정당 그래도 다양한 정당들도 들어오고 또 지금 대체로는 이제 청년들을 많이 공천하려고 노력을 각 당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 공천, 청년 공천, 또 소수자 이렇게 다양하게 공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명단의 경쟁력으로 보면 저는 당연히 이쪽이 훨씬 앞설 거라고 봅니다. 예, 우리 비기너님, 김용민이 밀어주는 당으로 가자. 와, 이거 뭐 제가 막강해졌네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이번 총선에서 평화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이 보수 개신교의 선거 개입 막기 위해 지금 뛰고 있는데 저희 정치적 입장을 내지 않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뭐 제가 어느 당을 찍겠습니까? 어디다 표하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기다 아마 할 것입니다. 아 그래요. 일단은
만약에 30석 정도 가져가게 된다면 네. 미래한국당은 17석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네. 아니, 또 자유한국당도 자유한국당은 아예 후보를 안 내는 안 거죠. 미래통합당 안 낸다고 한 거고요. 미래한국당으로 몰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뭐 30석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5석 정도, 47석의 절반 이상은 반드시 가져와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이렇게 좀 개혁을 하고자 하는 쪽이 네. 저는 과반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미래한국당이 17석에 그친다면은 그건 정말 다행이다라고 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민주당 외 다른 당은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은근히 많이 계셔가지고 네. 예. 민생당이 이제 그 말하자면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들 네네.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그분들 반응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뭐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주로 정당 반응들을 접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민생당 안에 천정배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기자회견했을 때 바로 환영 논평을 내셨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좀 개인적인 의견이셨던 것 같고 당의 입장은 아니고 당에서는 또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님들도 좀 많이 부정적인 의원님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과정에서 계속 소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지금이 목요일인데 뭐 지금 네 바쁩니다. 마음이 바쁘고. 가장 애먹이는 그 정당은 어디라고? 아니 뭐 다들 그냥 열심히 고민해주고 계십니다. 아. 네. 그렇지만 이게 결정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안 해본 거 아닙니까? 네. 늘 우리가 자기 당 이름으로만 후보를 냈지 비례대표라고 해도 이렇게 연합정당을 만들어서 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네. 그러니까 어려운 결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만큼 또 숙고도 필요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좀 뭐 어느 정당이 더 뭐 이렇게 긍정이자 아니라 떠나가지고 어쨌든 이 제안드린 정당들이 좀 숙고를 해서 가능하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후보 등록이 언제까지죠? 26일입니다. 3월 26일. 그러면은 네. 이 제 정당들이 참여할지 말지 결정해야 할 그 데드라인이 언제예요? 네, 결정은 다음 주 초, 늦어도 중반까지는 돼야 되고. 다음 주 초? 예, 중반. 중반. 화요일, 수요일. 수요일 정도. 그리고 이제, 왜냐면은 그 비례 후보를 어떻게 뽑을지를 규칙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중앙선관위에 16일까지 내야 됩니다. 3월 16일까지.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예. 3월 16일이면 다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고.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비례대표 후보 선출 방식이 아니라 선출 방식이긴 하지만 예. 각 당에서 이제 나름대로 정할 거 아니에요. 정한 후보들을 받아서 이제 거기서 이제 순번을 정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규칙을 정해야죠. 순번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예, 그렇죠. 그 규칙을 정해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규칙을 중앙선관위에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규칙에 따라서 후보를 선출해서 26일, 27일 날 후보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다음 주 초중반에는 나와야 한다. 그렇습니다. 창당대회는 나중에도 상관이 없습니까? 네? 창당대회는 나중에도 상관이 없습니까? 창당대회는 저희가 가능하면 다음 주에 마치려고 하고 있고요. 아이고야, 예. 이거 정말 여러 가지 뭐 살인적인 지금 일정이고 솔직히 예. 뭐 이게 얼마나 이게 잘 순탄하게 진행돼서지 아직 장담을 못합니다. 못하지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잘못됐을 때 당초 네. 결과 예. 나쁜 결과가 올 경우를 생각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여기에 또 시민을 위하여 열린민주당 이쪽도 지금 깃발을 들었는데 참, 아이고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럼요. 참여 정당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연합 정당 할 거냐 말 거냐면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 뭐 일사천리로 다 정리가 될 겁니다. 네. 민주당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짐작에는 언론 보도를 봤을 땐 그렇습니다. 네. 네. 정의당도 결국에는 올 것이다라고 기대하시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저 민주당이 근데 좀 빨리 또 기득권을 좀 내려놓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쨌든 이게 좀 소수 정당들에 좀 배려를 하고 이러면 조금 뭐 빨리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녹색당도 지금 뭐 사실상 네, 함께하겠다라는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계시는 거고 아닙니다. 유본데 이제 예. 그것도 뭐 유보 하루 이틀이죠. 이게 다음 근데 주. 이제 민주당 정의당 입장이 정해져야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니까 예, 예, 예. 그래야지 이제 또 다른 정당들도 입장을 정리하기가 쉽다고 보고요. 네. 그러려면 민주당 정의당 같은 정당들이 일단 먼저 자기 입장을 정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좀 그럼 이제 나머지 당들도 실타래 불려가듯이 네. 나머지 당들도 이제 입장 정리를 예, 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네, 네. 하든 안 하든 입장 정리를 하게 알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네. 다음 주 초중반까지는 네. 돼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대충 이렇게 당들이 뜻을 모으게 되니 이제 그 비례대표 문제는 연합정당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하승수 대표님도 어떻게 출마를 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이미 밝혔고요. 아, 그래요? 예. 오. 어쨌든 이 연합정당을 성사시켜가지고, 예. 선거제도 개혁에 우리 정신을 좀 살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러면 선거 끝나면 뭐? 선거 때문에 좀 쉬어야죠, 지금. 아. 제가 잠도 못 자고 요즘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럼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어쨌든 저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몇 년 동안 생각해 왔고,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뭐 부분적이지만 개혁을 이뤄냈습니다. 뭐 원내에 있는 여러 정치인들, 정당들이 노력하시고 또 저처럼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노력해서 이뤄냈는데, 이 성과를 도둑질 당하는 걸 그냥 지켜보는 것은 너무나 후회스러울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네. 우리가 애써 만든 열매를 이 미래한국당이라는 꼼수 정당이 가져가는 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참 고생이 너무 많으시네요. 네. 예, 예. 저희가 이 시간을 마련한 건 뭐냐면은 우리 시민들이 네. 정확하게 그 네. 우리 지금 비례정당 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네. 어떤 그림을 갖고 있는지에 네.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21대 국회가 열리면은 이 지금 저렇게 미래한국당이 만들어 놓은 장난질을 쳐놓은 네. 선거법은 어떻게 보완돼야 한다고 보세요? 이게 이제 이번에 선거법을 좀 제대로 개혁을 못 하다 보니까 네. 이런 꼼수가 또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비례대표제,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 좀 온전한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되는데 네. 비례대표제를 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상당히 다양합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이번에 이제 이렇게 된 게 독일식 제도를 도입하다가 이걸 또 변형하고 절충하고, 그래서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다가 준이 되고 뭐 또 무슨 캡이 씌워지고 이런 네.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만 주로 이제 이때까지 독일식을 많이 이야기했다면 좀 다른 나라의 방식들도 좀 채택할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건 어떤 방식? 뭐 예를 들면 이제 나라에 따라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전면적으로 한 나라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역구를 안 뽑고 예를 들면 전라남도 권역, 전라북도 권역에서 네.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인데요. 그러면 유권자들이 또 그러면 당만 찍는 거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개방혁명부라고 해서 예. 가령 A당이 전라남도에서 10명의 비례대표를 내밀고 B당 네. 10명 내면 네. A당 지지자가 A당 당도 고르고 네. 그 10명 후보 명단 보고 사람도 고르는 게 있습니다. 그 개방혁명부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역구 선거를 반드시 안 하더라도 정당과 사람을 동시에 고르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건 우리나라 아직 낯설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선거제도를 이제 다시 개혁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 이 선거제도는 안 되니까. 네. 국민들이 많이 복잡해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지역구를 없애고 모두 다 정당명 뭐 비례대표로. 그래,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방식이에요. 아, 그래요? 예, 지역구를 아예 없애고 비례대표로만 하는데 그 예. 전국 단위로 하면 예. 유권자들이 누가 누군지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권역별로 쪼개잖아요. 권역별로 쪼개자. 예. 그리고 권역별로 쪼개면 또 전라남도 유권자는 전라남도에 또 국회의원 중에 누가 더 괜찮은지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당도 그러고 사람도 그러고 네. 그 전국 단위에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300명 뽑는데 300명 다 이름을 올릴 수는 없으니까 예, 예, 권역별로 예. 나누자는 예. 아. 예, 말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는 없애고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참 이게 어떻게든 그 국민들은 국민들이 지지하는 만큼만 의석을 가져가게. 네. 하는 것이 이제 이 개정선거법의 취지인데.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비슷한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표를 더블로 가져가. 뭐, 더블은 아니고 하여간 표를 더 많이 가져가겠다. 네, 의석을 더 많이 네, 가져가겠다. 네, 네. 이런 그 꼼수가 작동하다 보니까 자, 오늘 이렇게 논의가 산까지 왔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그 시민단체 원로들께서 이렇게 나섰는데. 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에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죠. 네, 네. 넌 어떻게 보세요? 뭐 시민사회도 의견이 다양하니까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 가신 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뭐 지지선언을 조직하고 있는 지역 시민사회 그런 곳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시민사회가 이게 좀 급박하게 이게 돌아가다 보니까 뭐 시민사회 안에서도 여러 의견들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아마 선거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래도 이걸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는 분들은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막상 내일이 선건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깜깜한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나마 지금은 이걸 할 수 있지만 네. 그때가 되면 못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갔으면 아무것도 할 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됐다면은 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 지금 뭐 자기들이 또 비례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는 하지 않겠다라면서 이제 이 연합정당의 제안에 대해서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네. 예컨대 정말 네. 뭐 이런 일이 있으면 너무 우리 하승수 대표님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지만 무산이 네. 된다면은 네, 네. 민주당도 비례정당 만들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시간상으로는 어렵고 또 명분이 없습니다. 네, 명분이 없어서 이게 예. 이제 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거는 미래한국당 같은 그 위성정당 만드는 거랑 전혀 다른 거라서 네. 제가 보기에도 지금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냥 이대로 가든지 아니면 이제 이 연합정당에 참여하든지 네. 크게 보면 선택할 수 있는 수가 두 개로 예. 좀 좁혀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뭐 정의당 등 나머지 당이 다 참여를 안 한다. 근데 민주당은 하겠다. 이럴 경우는 굉장히 좀 세법이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렇게는 예. 안 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예. 왜냐하면 어쨌든 그런 상황도 사실 예측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지금 정당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이 연합정당의 취지에 맞게 네. 그렇게 돼야지 국민들이 또 마음 편하게 또 지지해 주시기도 좋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좀 만들어야죠.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무산되는 거죠. 무산되는 연합정당이. 예. 그럼 연합정당 창당 계획은 다 이제 그 없던 걸로 돼버리는 겁니까? 뭐 그건 또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 그래요. 뭐 대략 어떤 그림인지 예. 알 것 같고요. 참 이 재정파가 동참을 해야 사실은 예. 이게 예. 가능한 부분인데 이게 과연 성사될 수 있을지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그 범민주 비례정당 창당과 관련한 인터뷰 첫 번째 시간은 열린민주당 창당 역을 담당하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 만나고요. 오늘은 연합정당 그러니까 정치개혁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집행위원장인 하승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실 수 있다면 네. 뭐 이거의 성사 여부는 여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지금 이 연합정당을 바라지 않는 언론들은 가짜 뉴스까지 지금 만들어서 버티려고 있습니다. 네. 그저께 조선일보는 뭐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썼는데요. 네. 민주당이 뭐 우리한테 먼저 제안했다. 그건 말도 네.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원로들이 검토해 가지고 제안한 거예요. 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예,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예. 소설이고 이건 완전히 네. 180도 허위 기사인데. 아,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아, 이게 원하지 않는구나. 이런, 뭐, 조선일보 이런 것은 이 연합정당이 성공되는 거 원하지 않는구나. 조선일보 그거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국민들께서 좀 네. 이런 언론들이 여러 가지 뭐 비판적인, 물론 이런 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들은 뭐 진보진영 내에서도 있습니다만, 네. 좀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판단을 해서 네. 이 연합정당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애청자분들 뭐, 이제 도움 많이 되셨죠? 예. 지금 연합정당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오늘 소상히 설명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하승수 변호사님 고생 많이 해주시고 네. 좋은 성과가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하승수 대표와 함께 했고요. 자, 김용민 TV는 내일 시민을 위하여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 정당준비위원장인 우희종 서울대 교수와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